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반도 공주의 정윤아입니다. 우리 감독님, 제 동영상 중간중간에 이렇게 많이 나오면서 많이 보셨죠? 감독님이랑 저랑 조금, 좀 사고 현장을, 정말 심각한 사고 현장을 봐가지고, 또 우리 감독님이 뉴스에 막 나오셨어요. 그 정도로 오늘, 정말 훌륭한 일을 해내셨는데, 그 어떻게 된 상황인 것 같아요, 그게? 저희가 이제 그 가라가이시 그 나들목으로 빠지는 길에 트레일러가 한대 누워 있었잖아요. 전도되었었죠, 그죠? 그걸 네, 트레일러라고 하나요? 트레일러. 아우, 굉장히 길었어요. 트럭이 네, 기차같이. 컨테이너 두 개를 실은 짐도 실려 있었다고 하니까. 네, 이게 전도가 되어 있어서 우리 앞에 차량이 한 10대 정도, 10대 더 그죠? 됐어요. 뒤로 후진하는 차량들도 그죠? 있었으니까. 막 이제 사고 난 건데. 후진을 다들 하더라고요, 그죠? 그렇죠. 근데 우리도 그래서 후진하려고 하려고 했으니까. 했으나 당연히 이제 누군가 이제 신고를 한 상태고 이미 구조가 다된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뭔가 좀 느낌이, 그죠? 조금 길이 너무 조용했어요. 너무 그 차량 이상했고 현장이. 뭐 응급차라 구급차라든지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뭐 유나 씨가 이렇게 한번 가보자 해서 갔는데. 갔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구조하는 사람은 전혀 없었다는 거죠. 없었고 119에 신고조차도 안돼 있었고 차량은 시동도 안 꺼진 상태로 시동이 켜져 있었고 심지어 그 뒤집어진 이쪽에서 기름이 막 유출되고 근데 연기도 연기가 막 솟아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죠. 예. 그래서 유나 씨는 혹시나 더좀 위험한 상황이라서 제가 대신 앞으로 갔는데 운전 기사분이 끼어 있었던 거죠. 운전대에 아예 그냥 끼어 있어가지고, 그런데 그 그리고, 누구도 구조를 안 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때 제가 본 상황이, 아예 꼼짝달싹 못하는 상태에서, 진짜 뭐, 손만 뻗으면 시동을 끌수 있었고, 또 손만 뻗으면 핸드폰으로 이제 구조청을 할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큰 충격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런 패닉 상태, 예, 패닉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연기가 나고 이렇게 기름이 계속 흘러나오기 때문에 보통 이제 저희가 사고가 나게 되면 만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원래는 사람이 그쵸? 갇혀 있으면 손대지 말라고 그렇죠. 하는데, 2차 부상이 또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그 상황 자체가 연기가 나고 그런 상태이기 기름이 자꾸 때문에 흘러나오고. 이거 잘못하다가는 정말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지만은 구조를 못한 상태에서 화재가 일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기 근데 때문에, 그때 현장에서는 기름 냄새가 아니고 불타는 냄새가 막 났었어요. 맞아요, 뭐가 맞아요, 타는 냄새. 그쵸, 그러니까 감독님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위험할 수 있는 상황에 자기 몸을 던진 거예요, 사실 어떻게 그쵸, 보면. 운전자분 다리가 다두개다 끼어 있어가지고 먼저 다리가 괜찮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다리가 어땠는지는 다리는 모르겠는데. 괜찮으세요? 그걸 만져봤더니 크게 이상이 없어서 일단 다리를 그냥 뺐어요. 강제로 뺐어요. 어떻게든 빼야 되니까. 목숨을 구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다리를 빼고, 어떻게 해서 이제 밖으로, 이제 옆에 계신 또, 다른 분들도 한분 계셔서, 한 분이 예, 계셨죠. 한분 계셨는데, 같이 이제 부축해서 그렇게 나오게 됐죠. 근데 참, 안타까운 게, 저희 앞에 한 10대 이상의 차량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신고도 안 와, 하고. 이런 신고도 한 분도 안 하고, 그죠? 저희가 신고했잖아요, 제 그죠? 핸드폰으로 신고해가지고 제가 농담으로 감독님한테 이랬어요. 문자가 또 오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119에서 그 신속한 저거를 위해서 제 위치를 조회를 했다라는 게뜬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독님한테 농담으로 그랬거든요. 저는 탈북자신 분인데 제 위치 아무렇게나 조회하면 안 되는데요. 이럴 정도로 그 누구도 안 했었어요. 그쵸.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 가서 조회도 했고 구출도 하시고. 아무튼 좀 위험천만했고 좀 마음도 아팠고 뭐 여러 가지로 우리 대한민국 분들이 그 정도로 이게 여유가 없으신가? 막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좀 그랬어요. 제차 앞에 있던 차량이 저랑 눈이 마주쳤거든요, 그 운전자가. 뒤로 돌아보면서 저한테 빨리 뒤로 가라고. 빼라고. 빨리 뒤로 빼라고. 와.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아니 원래는 우리 빼라 그래서 우리도 빼고 있었어요. 근데 감독님이랑 저랑 빼다가 가만히 보니까 길에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넘어지긴 했는데 왜 이렇게 조용하지? 그래서 이거 나가봐야 되지 않겠나. 만약에 기사가 쓰러진 상태면 기사분이 전화를 못하니까 나가보길 천만다행인 거죠. 그러니까. 아 근데 결국은 감독님이 진짜 감독님 손으로 그 기사분을 이렇게 구조하셨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아, 좀 마음이 많이 아프고, 좀 그랬어요. 되게 저도 마음이 되게 안 좋았어요. 예, 네. 안 좋았고. 제가 구조를 할때두 가지 생각이 났어요. 아무 일 없이 구조를 하면 좋은 건데, 만약에 그 다치게 구조를 할까봐, 하다가 순간 화재로 이어져서 저도 다치고, 네. 크게 저도 다칠 무서웠어요. 수도 저도 무서웠어요. 있는 그런 거였는데, 아, 후회되진 않을까? 그런 생각도 순간 있었어요. 근데 그래도 제 눈앞에는 그 기사분이 끼어져 계시고 했기 때문에, 글쎄, 뭐 감독님은 순간적으로 뭐 후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하셨다고 하지만 제가 그 카메라를 찍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카메라 들고 나간 상황이었잖아요. 그 카메라에 찍힌 감독님은 한치도 서슴이고 뭐 이렇게 지체하는 이런 건 저는 안 보였어요. 그냥 막 들어가서 제가 오히려 막 저러다 감독님 다치시는 거 아닌가 이럴 정도로 했댔거든요. 생각만 그렇겠지, 몸은 이제 아, 이미. 몸은 막 그냥 막 네. 반쓰러가지고 아무튼 많이는 안 다치셔서 기사분이 네. 다행이죠. 근데 그래도, 엄청 컸어요 트럭은 아무튼. 그쵸. 그게 되게 60대라고 이렇게, 60대 초중반? 네, 기사에 그렇게 보니까 60대 그 남성분이라고 했는데, 저희 아버지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예. 이게, 맞아요. 우리 아버지면 어떨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도와줄까? 뭐 그런 생각도 했고요. 어쨌든 크게 안 다치시고 무사히 어쨌든 구조되셔서 네. 정말 기뻐요. 저희도 많이 안 다치셔서. 근데 제가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진짜 실화를 제가 들은 게 있거든요. 어떤 그 부부가 빗길에 운전해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차 사고가 나 있는 거예요. 전복 사고죠. 네. 그래서 내려서 이걸 신고를 해줄까 말까 하다가 그냥 지나쳐서 갔어요. 근데 집에 다 도착을 했는데 옷도 갈아입기 전에 전화가 왔어요. 병원에서. 아, 지금 사모님 딸이 교통사고로 병원에 들어와 있다. 빨리 와라. 그래서 뛰어갔어요. 뛰어가서 딱 보니까 딸이 완전 피투성이가 돼갖고 누워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돌아갈 때그 봤던 그 차, 전복된 차량이 딸의 차였어요. 자기 딸의 차였어요. 근데 갔는데 정말 눈한번 떠보지 못하고 딸은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때 의사선생님이 한 말이 더 이분들을 죄인으로 만들어 놓은 게 뭐냐면 정말 그 누군가가 30분만 미리 연락을 해줬더라면 목숨을 건질 수 있었는데 너무 안타깝다, 과다출혈이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런 걸 봤을 때 여러분들이 정말 교통사고 나면 그렇게 지나칠 수 없어야 될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오늘 길이 너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 생각이 딱 났었어요. 아, 그냥 지나쳐서 가는 게 아니구나. 또 감독님도 막 몸을 던져서 이렇게 하시니까 굉장히 또 우리 감독님 또 너무 멋있으시고 좀 시민분들이 조금 그런 걸막 지나쳐서 가시는 게 조금 마음도 좀 불편했고 아무튼 그랬어요. 오늘 그러고 보니까 교통사고 두 번이나 봤어요 그쵸? 우리가. 근데 또 뉴스 보니까 또뭐 다리 어디 또 그렇죠. 서울에서도 예. 사고가 나고 오늘 아무튼 좀 항상 운전은 조심하고 조심해야 돼요. 벨트 꼭 예, 하겠습니다. 안전벨트 꼭꼭 여러분 하겠습니다. 모두 안전벨트 하시고 운전은 10분 먼저 가려다 그죠? 맞아요. 뭐 10년, 50년 더 빨리 갈 수도 평생 있으니까 먼저 갈수 있어요. 안전 운전 다들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많이 안 다쳐서 정말 다행이에요. 다행입니다. 후유증 없이 잘 네. 회복하길 네, 바라겠습니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만수무강 하십시오. 안전운전 하시고 한반도 공주에서 응원하겠습니다. 정말 저희 아빠 같은 분이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아빠 힘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지금부터 위험한 교통사고 현장에서 타인을 위하여 적극적인 인명구조 활동을 한 시민을 대상으로 강서소방서 표창장 수여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귀하는 2020년 1월 20일 강서구 봉림동 가락아이시 부근 교통사고 현장에서 적극적인 인명구조 활동을 하여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데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장을 수여합니다. 2020년 2월 6일 부산광역시 강서소방서장 이진호.
자리야, 경례. 하나 둘 파이팅! 파이팅! 한 번 더 하나 둘 파이팅! 일로 앉으셔가지고.